20세기의 디자인의 역사와 문화를 읽는 새로운 시각. 제가 이 책을 샀던 이유는 여기 뒤에 20세기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디자인은 박물관에 소장된 것들이기보다는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박물관에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품도 좋지만 디자인이 아름다운 수도원 제품들을 오늘 말씀드려 봅니다. 저 임실 치즈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기는 좀 식어가지고 치즈가 쭉 늘어나질 않은데, 제가 갑자기 임실 치즈를 왜 얘기하고 그러냐면요. 벨기에 출신의 지정환 신부님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치즈예요. 2019년에 타계하셨죠. 이분과 함께 또 이시돌 목장의 임피제 신부님. 그분도 아일랜드 출신. 지정환 신부님은 제가 뵙지 못했지만, 이시돌 목장의 임피제 신부님은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선종하시기 몇달 전에 정말 극적으로 뵙고 인사하고 같이 사진까지 찍었어요. 근데 이두 분은 우리나라까지 와서 양돈, 목장, 그리고 우유를 생산하시고, 지정환 신부님은 치즈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배고픔으로부터 해방도 할수 있지만, 일을 가르쳐 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수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수도원은 각각의 자기의 모토에 따라서 성 도미니크 수도회, 프란체스코 수도회, 베네딕토 수도회. 그래서 각각이 다 달라요. 하지만 천주교 안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에서 파생된 거기는 하죠. 여러 수도회가 있어요. 수사님들은 봉쇄 수도원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외부와 접촉하지 않고 안에서 자신들이 직접 일을 하고 농사를 짓고 젖을 짜고 그러면서 새벽 부터 밤까지 그 사이사이에 기도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의료진을 만나는 것보다는 허준처럼 산으로 들로 약초를 캐러 다니기도 하다 보니 자신들이 아팠을 때 필요한 의료 지식이라던가 약초를 통해서 병을 낫게 하거나 간단한 상처들을 처방하는 방법들을 알게 된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연고라던가 크림 같은 것들이 마을 사람들 중에서 소문이 나다 보니 저에게도 주세요, 저에게도 주세요, 아니면 돈을 주고 사가겠습니다 하다 보니 수사님들이 약국을 차리게 됐어요. 그게 바로 수도원의 약국이었고, 그 수도원의 약국을 차리면서 하나씩 두 개씩 만들다 보니 지금의 수도원 화장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산타 마리아 노벨라처럼 말이죠. 제가 산타 마리아 노벨라를 처음에 쓰게 됐을 때 정말 좋았던 건이 상자. 여기에 있는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이 그려진 이 아름다운 패키지들, 이런 것들도 너무 기분이 좋았지만, 이거 자체로 저는 진짜 이 초는, 이건 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좀 약간 향이 다 없어지기는 했는데요. 일단 여기에 있는 로고도 너무 멋있지만, 또 여기에 지금 제가 또 이런 초가 있는가 하면, 산타 마리아에서 유명한 로즈 워터 같은, 여느 순간 후 장미 라비얼 로즈 하는 것처럼 장미 향이 푹푹 나는데, 그게 너무 헤비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가볍게 나는 그런 장미 향의 로즈 워터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바디 스킨 굉장히 추천하고 싶어요. 향이 독할 것 같으면서도 독하지 않은, 그리고 잔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름에 바디 로션 같은 것들을 발랐을 때, 헤비할 때에는 이렇게 바디 워터를 발라주면 좋기도 하죠. 이렇듯이 산타 마리아 노벨라가 있다면 카말돌리라고 요즘에는 홈쇼핑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카말돌리 제품도 마찬가지로 수도원 제품이에요. 산타 마리아 노벨라가 400년이 넘었다고 한다면 카말돌리는 1000년의 역사기는 해요. 그걸로 경쟁 구도로 가기는 하지만 양쪽 다 제품은 매우 좋아요. 그런데 산타 마리아 노벨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향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제품도 굉장히 다양하고 패키지도 굉장히, 뭐 이건 자본의 힘이죠. 이걸 사바리 박스라고 하는데, 이 비싼 사바리 박스 빡빡 쓰면서 제품들을 만들기도 하죠. 카말돌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1898년도에 시작한 브랜드이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수도원 제품으로서 있기 때문에 많은 수량과 많은 아이템, 스타일이 나오지는 않지만 에센스라던가 크림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 밖에도 아시시의 산프란체스코
그렇고 수도원 성당에 있는 약국에서 파는 칼렌듈라 연고도 굉장히 유명하죠. 꾸덕꾸덕한 크림 같아요. 그래서 화상에도 좋지만 각질이 있다, 손이 정말 잘 튼다 할 때는 칼렌듈라를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피데르마 수도원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도 굉장히 추천할 만합니다. 피렌체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산마니아토 성당에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들인데요. 우리나라 명동 성당에서 일부 소량이 판매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카말돌리처럼 크게 확산됐던 것은 아닌데 여기 제품 또한도 굉장히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라이트하거나 제품을 너무 많이 바르지 않는 제품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크림 하나로 보습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좋은데 산마니아토 라벤더 호랑이 풀크림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삶을 바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더군다나 저는 세상을 바꾸고 삶의 질 또한도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산타마리아 노벨라 같이 제품도 아름답지만 패키지까지도 아름다운 것들은 그냥 내가 어마어마한 인테리어 가구라던가 그런 걸 사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집에 쌓아두거나 책꽂이로 활용한다거나 초를 놓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내 방 분위기, 집 분위기가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디자인의 힘이 얼마나 큰지는 신만이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수도원 제품들 오늘 재밌게 들으셨나요?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장미가 당신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 거예요.